안녕하세요. 비교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네, 위탁품들이 도착을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께 지금 부탁한 것들을 지금 담게 됐고요. 먼저 처음 보는 물건은 요 제품 저희 서프님께서 보내주신 프류 러브라이브에 나오는 피규어 인과 하나요 제품입니다. 극 중에 나왔었던 드레스 복장, 웨딩 드레스 복장으로 나온 피규어 제품. 박스는 살짝 약간 좀 구겨져 있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 해당 제품은 잘 도착을 했고요. 옆에 있는 제품은 이거를 그냥 타이핑을 치신 닉네임 이름 같은데 WLGOTJD123 메일 이렇게 돼 있던데. 무장 신의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야, 요 제품. 야, 무장 신의 이거 참 간만에 보네요. 코나미 제품. 예, 아주 그냥 알차게 그냥 완충 작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주셔갖고 일단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게 하이라이트가 얘네가 끝이 아니야. 저희 저번에 마크로스 시리즈 피규어를 보내주셨던 송재준님께서 구속차로 뭔가 한가득 또 잔뜩 위탁을 맡겨주셨습니다. 안에 쪽지도 있네요. 카드와 초콜릿은 선물입니다. 에? 카드? 일단 레이싱 미쿠가 있고요. 보컬로이드 시리즈 요렇게 또 쫙 있고 그 외에도 다 크네. 마크로스 델타 이 이름 뭐였더라? 미쿠모 기능을 미쿠모. 다음에 박스 사이즈가 쉐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카까지. 그리고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다는 게 요거군요. 키시구나. 야, 이분 거 한 박스 온 거 다 보내드릴 할 거 좀 보내드렸더니 또 한 박스. 야, 이거 보관할 때 이거 애로사항 좀 비겼다 또. 네, 아주 엄청난 양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그 카드인가 본데 뭐지? 유희왕 카드군. 어? 가챠인데? 카드 가챠인데 그거? 한 300에서 500원짜리 카드 가챠야. 뭔지는 모릅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카드야 난 못 읽어. 어? 전문가에게 맡겨보죠. 페데라자. 와, 옛날 카드. 이거는 저거잖아. 2차원에서의 기환? 알지. 그, 너무 빠른 기환이었나? 그거고. 이것도 스트럭처대? 이거 뭐였더라? 아무튼 나름 의미 있는 카드들인가 보군요. 세턴,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가 유희왕 처음 시작할 때쯤에 초창기야?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당시 카드. 야. 와,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롱님이 잘 쓰실 것 같네요. 뭘까? 자, 요렇게. 야, 이분들 힘들게 물품 뺐더니만 또 한가득 도착을 했고요. 얘들아, 있어. 야, 이거랑 이것까지. 예, 네, 아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예, 요것들도 또 리뷰를 다 한 다음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려 그러면 또 얼마나 걸리려나. 몇 개야 이게 지금. 아마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4개 패키지 한 세트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보내주신 제품도 잘 도착을 했고요. 다음에도 또 위탁 제품들이 도착하면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